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이 왔다. 오늘 카메라맨으로 있을 원호고요. 안녕하세요. PT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시간은 제가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맥시멈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 지금 바나나 사인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이미. 그래서 제 사인 이렇게 모아두면 좀 뿌듯하다 그러시죠? 전혀. 어떤 운동들 위주로? 오늘은 일단 하체 운동. 하체 운동. 제 고관절에 대해서 엄청 엄청 디스하셨거든요. 아니 그 카메라 내리지 마.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스트레칭부터. 이제 곧 있으면 바나나 주스가 나올 거예요. 어 오빠 뛰었어요. 뭐 유연함 찍으라더니 어떻게 손질러. 애플 힙. 바나나 힙. 와우. 오. 이게 힘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나도 해봐야겠다. 오 거의 마동석인데? 응 그치. 난 아니지. 바나나. 바나나는 역시 하얗군요. 오 뽀얀 속. 바나나 스쿼트인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 이 위에서 하는 건가 봐요. 남들에게 과시하는 거지. 자기의 애플힙을 애플힙 때려보고 싶네. 오 마지막 너 스쿼트 잘하냐? 나는 근데 운동을 좀 잘해서. 이 친구도 스쿼트 자세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무릎 관절 파괴술. 네. 무릎 관절 파괴술 여러분. 이 운동 제목이에요. 나는 근데 운동을 좀 잘해.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서요? 기본을 잡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 이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몇 킬로예요? 50파운드. 50파운드라고 하십니다. 70이죠? 70파운드입니다. 3.2톤? 형 같은 사람이 되는 이벤트도 많네. 부럽다. 3200kg 정도 됩니다 지금. 또 1톤 정도 낮췄습니다. 6톤으로 돌아왔지. 좋았다. 오야. 약간 다큐 같다 다큐. 웹툰 작가의 일상.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웹툰 작가 정희환 씨는 운동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화난 것 같은데?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경을 그리려면 허벅지 힘이 필요해요. 41세 정희환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어려. 동방의 주인사 형한테 약간 힘이 빠져. 억지로 하고 한마디 할 거예요. 한마디 하고 올게. 한마디. 군대를 보여줘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약한 거 같은데요. 운동. 죄송합니다. 이번 운동 이름은 뭔가요? 불가리아 런지. 불가리아 런지래요. 어, 이거 진짜 힘들겠다. 수요! 초! 나가요. 제가 형인데.
뭐야 저걸로 때리는가 봐. 저걸로 채찍처럼 때려서 어호 크아 저녁에 치킨 먹어야지. 실시 얼마 주십니까? 쉬는 시간 5분권이나 바로 들어가는 거랑 걸고 탈시라고. 핸디캡은 있어야지. 이 친구 손 하나 추가. 다음에 두 세트 더 해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천 원에 굴복하면 안 돼요. 자 너 진짜 있는 생각 해? 자 시작. 손가락 해줬니? 뭐야 어디에서? 내가 이겼어. 내 손가락 해줬니? 안 됐죠. 야 봐. 빠르게 그냥 일반 패션은? 느낌 없지. 시작. 오 좋아 할만해 이기. 다 넘어 어머. 맞다 괜찮으시죠? 왼팔. 어제 왜 형 왼팔 주종목이니까 주주 인다 다 됐다 다 왜 내일 자존심 지켜주었다. 역시 대인배. 내가 비트맨을 오자마자 때린다. 봐 숨바꼭질이다. 방송이만 하지만 도가 지났었어. 맞아 운동이랑 싸움은 다르지. 친구야? 어. 웬일은? 자 여러분 놀이방이에요 놀이방. 여러분 지금 잘 놀고 있죠? 주먹을 안 쳤는데 이게 이제 하다가 밀렸어. 있죠? 약간 대바대 걸린 느낌이라고. 지금 엔티티님한테 잡혀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한놈 올라갑니다. 이거 이 친구도 시켜보죠. 나저거뭐 인형 걸려 있는 것 같다 야. 트레이너님 네? 팔꿈치 요법 좀. 처음에 사람 춤추고 그럴 수도 있지. 좀 청 안. 다리 펴서. 괜찮으시죠? 아니요 아직 안 괜찮아. 자 올라가요. 아 진짜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아 트레인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인지. 그치? 이렇게 전력 질주하는 느낌? 너가 트레이너님 미는 거야. 이렇게 뛰고 난 다음에 트레이너 미는 거야. 근데 트레이너님 안 밀리면은 계속 밀어야 돼. 그렇게 하고 그거 트레이너님 잡고 들어야 돼. 오케이? 들고 들어. 하나 둘 셋. 아! 오. 오케이. 이렇게 3세트 하는 거야. 아 진짜 운동 안 해갖고. 너 운동 잘한다며? 나는 근데 운동을 좀 잘해. 형 그거 3세트 했다. 하나 둘 셋 넷. 밀릴 거예요. 밀리는 거 같아. 오케이. 아, 저 별로 안 내는데 오늘? 빛으로 안 내. 내가 낼 거야. 걱정하지 마. 한 번. 여. 오케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일어나. 아, 고생했어. 오늘야. 어떠셨나요? 어떤 운동이 좀 끼가 보이나요, 저 친구? 나쁘지 않은 느낌. 괴롭히는 맛이 있다 이 드신 것 같은데.
형 그거 3세트 했다. 3세트 했다. 3세트 했다. 오늘 기술해줄게. 하나님이 죽었어. 아, 나 진짜 몇 킬로 뛰죠? 70. 70. 나 이제 세 빼세요. 이만. 세 빼. 자, 마지막. 아, 진짜. 트레이너님, 혹시 완창이 힘들다면 왼발을 들어주세요.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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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거 혜안 형이 오버하고 그런 게 힘들 없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얼굴에 지금 핏기도 다 사라졌고 지금 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냥 우리 진짜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건 삶의 할 게 아니에요. 닭가슴살 먹어야지 저녁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